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놀라운 은총, 또 그 분명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기 전이어서는 도대체 은혜 받은 게 뭔지, 은혜 받으면 어떤 느낌일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은혜 받은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하시고 또 이미 은혜의 눈이 뜨인 분들에게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람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발을 강하게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셔,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서원한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죽느냐 사느냐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는 기꺼이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뚜렷하게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개구장이 7명이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추운 겨울 교회에서 톱밥 난로를 떼던 시절입니다. 지하 기도실에 톱밥 난로가 있었는데 이 개구장이 7명이 그 지하 기도실에서 그 톱밥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붙으니까 아이들이 당황스러워서 물을 떠다가 끼얹어야 되는데 물 가지러 갈 시간도 없고 7명 개구장이가 다 거기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다행히 불은 꺼졌는데 온 예배당의 지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찰 집사님한테 끌려서 담임 목사님 앞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7명의 개구장이 아이들을 보고는 웃으시는 거라. 야, 너희들이 그 교회 톱밥 난로에 불 지르고 오줌으로 다 끈 애들이냐? 그러면서 아주 껄껄 웃으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면서 한국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거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7명 아이 중에 6명이 목사가 되고 5명이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분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의 그런 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경우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3살의 어느 남자분이 노트북을 도적을 맞았는데 그 노트북 속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동영상이 그 노트북에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그 영상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좀 막아달라고 했대요.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웹하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그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이미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퍼졌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몇 시간씩 그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그 영상들을 찾으면 업체에다가 알리고 삭제하는 작업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나? 혹시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없을까? 그는 완전히 간을 상했어요. 거의 폐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런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살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가 드러날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그저 용서받은 게 아니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이 은혜는 정말 춤을 기뻐 뛰며 춤을 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묘비를 이렇게 써달라. 묘비에 쓸 문구를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비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인 증거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마음, 그게 부모된 증거죠. 부모가 아니라면 똥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것도 너무나 싫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가 증거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형편이 대단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위기가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제는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론, 진화론 논쟁은 일반 세상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진화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 이후에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간통죄는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양심적인 병력 회피하는 일, 무죄입니다. 그건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낙태, 사람을 스스로가 죽이는 일, 이제는 합법화되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게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셨다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명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의 뜻을 모아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우리가 앓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모은다고 해서 과격한 어떤 시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아주 극한 구호를 쓴 피켓을 들거나 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그리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위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다가 그걸 묘하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고 함께 행동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이상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눈이 뜨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은혜롭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런 열등감과 거절감이 굉장히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자손이 없는 큰아버지에게로 호적을 아예 거기에 올려버렸어요. 양자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조금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는 그런 처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생겼어요. 아마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긴 자막대기로 제 머리를 몇 번씩을 때리면서 월사금 가져와, 월사금. 월사금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그런 가난했던 형편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그때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죠.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내가 어떤 학교에서 거절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속으로에만 있는 거절감으로 깊은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서울의 어느 교회 어린이부 예배 처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서울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설교하는 저를 제 말을 듣고 얼마나 웃으면서 놀리는지 그때 설교에 대한 열등감과 그 아이들에게서부터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군복훈련을 받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는 목발을 짚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저 교회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교회들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 나는 받아주는 교회가 없구나. 그런 거절감이 제 마음속에 저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 또는 두려움, 그런 초조함,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 안에 열등감과 거절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약한 자를 일부러 택하신다고 하시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마치 전혀 은혜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이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와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이 기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한 것이 평생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의 눈이 계속 열립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요즘에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권사님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퍼서 기도만 하면 울던 그 눈물이 다 사라졌다. 어느 집사님은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 죽는 게 나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지켜 나오다가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주님을 계속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선한목자 교인들은 다 어디서든지 매일 1시간은 반드시 기도한다. 그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은 게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느냐고 하는 문제.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은 타임지가 선정한 표지, 타임지 표지 모델에 올라갔던 세계 최고의 선교사라고 그런 평가도 받았던 분입니다. 인도로 가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17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15살 때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17살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셋째 날 밤 저녁 집회 전에 그가 부흥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도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교회로 뛰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교회 갈 때 뛰어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여러 번 교회 예배를 드렸지만 맨 앞자리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맨 앞자리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결신 초청을 할 때 그는 맨 앞에 나가서 강단에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천국이 자기의 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언가 정말 뜨거운 것이 자기 심령 속에 임하였는데 그때 자기 안에 놀랍게 일곱 가지가 변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향, 바로 거기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눈이 뜨이는 정말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 응답받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 제가 이런 생활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 응답받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먹고 있고 사는 것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 응답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2001년 7월 25일자 제 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그 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일을 제대로 해야지.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얼마나 화를 내고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유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간단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요. 제가 그 메일을 읽는 순간에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이 딱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하라.
그때 하나님께 제가 좀 반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야 기뻐하죠. 아니,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참 답답한 듯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 일이 잘 되냐? 더 엉망으로 엉겨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 너는 오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하라. 그리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만 했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의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항상 기도하고 무슨 말이든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기쁨, 감격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같이 부르고, 그리고 주님, 제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받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다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하나님, 저를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함.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잘 막힌 모처럼 바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나가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터질 듯이 사모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정말 바다같이 넓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한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도들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매일 최소한 한 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쁨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여 손을 얹어주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저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때에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는 속히 손을 씻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재정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울 힘을 주소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든 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소서. 주의 거룩한 손을 얹어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광호 장로님 비롯한 모든 환우들에게 주여 손을 얹어 이 시간에 치료해 주소서. 가정에 있는 우리 환우들, 가족들 주의 손에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하나님 주의 종들,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속히 풀려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진정한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을 얻게 해주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나간 선교사님들, 오늘도 심령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무엇보다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있지만 힘을 얻게 하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